당연히 왔죠. 굉장히 또 허윤미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허윤미님이 보고 싶어요. 저를 보고 싶어요. 너무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. 그래도 이 방송의 주인은 바로 저 아닌가요? 그러면 여러분들, 자, 오늘 텐트스 스타리그 1점 결승전 어떻게 그렇죠. 됩니까? 오늘 김태경 선수 대 이제 연보성 선수가 막 붙게 되는데, 일단은 뭐, 양 선수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다 꺾고 이제 결승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.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예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김태경 선수는 또 원탑이었고 연보성은 또 결승전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리그 통틀어서 처음이에요.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자 여러분들 스타걸 과연 누굴까요? 과연 누굴까요? 그렇죠. 바로 허윤미님 레이싱 모델의 탑! 바로 허윤미님이 오셨습니다. 자, 허윤미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만나나요? 아, 왜요? 바로 만나나요? 아,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, 안 궁금하다고요? 그럼 안 보여줄래요? 궁금해요, 안 궁금해요? 자 그리고 매너 채팅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만약에 허윤미님이 나오셨을 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드립 뭐 이상한 성드립 하지만 바로 자릅니다. 적당히 드려주시고요.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레이싱 모델의 탑 허윤미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들어와주세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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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와! 우주신. 이게 뭐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와, 아, 허윤미 씨, 자.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좀 네. 인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레이싱 모델 겸 또 아프리카 BJ로 활동하고 있는 허윤미고요. 이렇게 텐테스 결승전에 제가 스타걸로 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. 진짜 우리 또 철구님, 우리 뭐야 봉준님, 우리 철빵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결승전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이야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. 자 그러면 잠시만요. 여기. 아 근데 키가 굉장히 크셔서 앉으면 안 될까요? 키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앉으세요. 아 네. 앉으세요. 아 네네네네네. 오 지금 클라스가 왜냐면 또 레이싱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오 앉는 것도 이야 바로 허윤미님. 자 여러분들 시청자가 벌써 2만 명. 와 여러분들 진짜로 모시기 어려웠어요. 와. 오, 근데 이제 허윤미님께서 내가 나가겠다 도와드리겠다 얼마나 착하십니까. 솔직히 레이싱 모델의 독보적 아닙니까. 근데도 여기에 서슴없이 침 아. 근데 허윤미님께서 솔직히 뭐 제 방송 제가 간간히 들었는데 뭐 제 성대모사를 하시고 막 아, 어떡해 아, 캠을 조금만 더 드릴까요? 아이 그러지 마. 아니, 잘 안 보여서. 지금 레이싱? 아, 진짜 잘 안 보여서요. 장난하세요? 잘했어. 자, 그러면 일단 여러분 성드립이 자제 좀 해주시고요.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, 또 레이싱 모델의 탑이 나왔어요. 아, 그렇죠. 레이싱 모델 중에서 팬카페 회원수가 가장 많으시지 않나요? 그렇죠. 몇 명입니까? 지금 14,000. 와. 철구할게! 엄마 깜짝이야! 아 여기 원래 이래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창문에서 갑자기 개새끼가! 죄송합니다. 아니 원래 왜냐하면 지금 원래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허윤미님 와가지고 떨려가지고 근데 왜냐면
키가 진짜 크시네요. 키가 신혜지만 몇이세요? 저 72. 우와. 근데 또 72처럼. 단축보다 더 크네요, 그러면. 단축보다 더 커요. 아니, 저는 178인데요. 저는 173인데요. 저 178인데요. 아가리 하세요. 자, 일단 여러분들, 우리 또 혜은민이 또 왔잖아요. 일단은 솔직히 말하자면, 정말로 또 철구 방송, 철박이들을 또 굉장히 사랑한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진짜요? 네,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좋아해요? 너무 좋아해요. 저를요? 아니 왜냐면 그때 방송 대상 때 한번 그때 춤을 췄는데 제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. 굉장히 약간 좀 설렜어요. 아니요? 네. 오. 김봉준 성대모사는 어떻습니까? 아, 저는 뭐 성대모사가 없어서. 아, 봉준님은 솔직히 그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뵙고 철구님은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. 우와. 그 뭐지? 족발집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국내산이에요? 오, 좀 비슷한데요? 국내산이세요? 못하겠어요, 못하겠어요. 옆에 계시니까 못하겠어요. 오, 저 안 씻을게요. 진짜 안 씻을게요. 저 안 씻을게요. 아니, 오늘 왔잖아요. 왔는데 제가 사실 그 봉준님하고 철근님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. 뭔 선물이요?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잠시만요. 아이고. 선물을 제가 너무 급히 가져와가지고 너 진짜 별로 아닌데 이건 철구 연지껏 기적이 이야 여러분 이런 인성이 어디 있습니까? 야, 너무 빨리 구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섭외비도 못 드렸는데 이런 거 네? 아니 이거 봉준님은 제가 와 저 거 있나요? 네 이거는 물병이에요. 물병인데 혹시 전에 보니까 물병을 다른 거를 예. 드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개인 물병이라고. 와! 매직으로 봉준이라고 써놓고 쓰시면 혼자 이제 쓰시고. 와! 어떤 게 더 비싸요? 병. 이게 비싸요. 야! 역시! 여러분들, 이게 바로 호유미지 클라스입니다. 네. 다른 사람 거 물병 드시지 마시고, 여기 혼자서 드세요. 저도, 아까. 이것도 착용하세요. 가끔. 와,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, 여러분들, 우리 또 허윤미 님이 진짜로 철박이들을 보고 싶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가지고 이쪽에 온 겁니다. 굉장히 또 거리가 멀어요. 예?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허윤미 씨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? 솔직히 말하자면요. 솔직히 독보적, 레이싱 무대 독보적이라 생각하시죠? 아니요. 아니요.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안 한다고요? 네. 역시 또 겸손. 겸손이 저랑 닮았어요. 저도 솔직히 사람들이 독보적이라 하는데 독보적 아니라고 하거든요. 인정? 인정. 자 그러면 일단은 또 우리 호윤미 씨가 왔으니까 또 이제 또 텐트 스타링의 매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인터뷰도 이제 직접 다 해주셔야 돼요. 이제 두 부대 선수를 인터뷰를 다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적 같은 거 질문 같은 거를 다 해주셔야 돼요. 근데 두 명이잖아요. 두 명인데 제가 이제 철구님하고 우리 봉준님하고 철구님하고 봉준님한테는 선물을 드렸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막상 이제 철박인 이게 템테스 결승전에다가 철구님이 오늘 수술 들어가기 마지막.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 제가 우리 딱 철박이 저도 철순이니까 철박이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. 뭐요, 진짜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우리 철박이님들의 누니득을 위해서. 아 누니득. 네. 누니. 저 말고. 아 제. 저 말고 최고장님요? 아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? 아 잠깐만 최고장님이요? 최고장님 아 김우띠 아 누리들이라면 이거 지금 이제 들어오세요. 네 최고장님 전데요? 아 비밀이에요. 최고장님 들어오세요. 딱 철박이님들을 위한 정말 진짜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완전 템트스 결승전인데 이거는 나 혼자 해서는 안 된다. 이건 누구를 모셔와야 된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우와! 이지야. 야 너 빠져봐봐. 오 안녕하세요. 제대로. 우와. 오 잠시만요. 이북에서는 아 여러분들 진짜 조장이야 진짜. 우와. 이야! 우와! 우와! 이야! 최슬기!
좀 많이 아 제가 제가 내 일단 근데 제가 사실 그 슬기 씨를 소개하기 전에 여기 그 집이 아니고 스튜디오니까 현장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좀 예쁘게 하고 와라고 했는데 아, 굉장히 이뻐요. 어 여기 라면이 지금 한 2주째 아, 네. 있고 아 네 제가 아, 죄송해요. 왜냐면 아니 죄송합니다. 스키하고 통닭하고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일단 와 아 근데 그 깜짝 놀라가 원래 아 뭔가 쓰레기들이 공재 씨. 안녕하세요. 아 저는 공재 아세요? 저희 팬이에요. 오. 진짜 완전 팬이에요, 정글군님. 오. 인정, 인정. 오. 야. 와, 나 근데 최승인 아 여기 앉아 주십시오. 저기 아 앉아 앉아. 어, 앉아 앉아. 아니 저는요. 왜냐면 진짜 몰랐어요. 왜냐면. 솔직히 최승일님 방송 많이 봤거든요, 개인 방송. 아, 진짜요? 나 많이 봤죠. 언제 방송 하시는데요? 저 지금. 아니요. 많이 봤다면서요. 밑에 저랑 이제 똑같이 뭐 100개 쏘면 100개 뭐 하지 않습니까? 인정? 어, 인정. 봤어요. 왜냐면 맨날 봤어요. 어, 인정. 호인미님 방송도 맨날 보지만 최승일님 또 이제 굉장히 또 레이싱 무대 봤잖아요. 네. 와, 일단은 호인미님께서. 와, 아니, 진짜, 우리가 와. 우리가 좀 옆으로 당겨야 돼. 아, 이렇게 생겨야 돼. 아, 저 새끼는 안 보여야 돼. 아, 예. 아, 저 새끼 안 보여야 돼. 와, 그러면 그, 잠시, 지금 시청자가 벌써 3만 명이 넘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한 명, 한 명 인사 좀 부탁 좀 드려도 돼요. 괜찮아. 아니,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. 안 들어옵니다, 그죠? 네, 여러분, 안. 네. 와, 그러면 그, 잠시, 지금 시청자가 벌써 3만 명이 넘었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. 윤리의 추가가 지금 벌써 3만 명이 넘었습니다. 아,